그럼 출애굽기 20장 편의점으로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편의점으로 11장 말씀. 다 같이 합독할게요. 보셔도 되고 말씀 보셔도 성경책 보셔도 되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몇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주일과 안식일.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안식일은 계명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때려준 계명이에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그리고 주일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또 부활의 사건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 감사함으로 은혜를 하고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면 바보. 여러분은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라 누려야 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한번 달려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한 4번 정도 계속 같이 합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우리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합이나 안식일은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의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신약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리스도다. 이게 두 번째 끝. 이제 끝이야.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천천히. 우리가 왜 일주일에 7일 중에서 1일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리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드리는 제7일 안식일도는 왜 이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면서 차근차근 짚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불의 정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불의 정차 영화가 지금 나오죠. 아벤디스의 그 영화 음악으로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데 아 화면 영상은 안 나와요. 아, 이 영화에서 이제 이 OST인데 이게 OST도 유명해요. 여기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매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리고 이 주옥 같은 대사가 나와요. 이 친구가 달리면서 나는 내가 뛰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와,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영국 청년 헤럴드와 에리의 이야기예요. 이 두 청년은 공부도 잘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달리기도 잘해서 달리기를 해야 될지 근데 너무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두 청년이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대박에 이제 100m 결승전에 나가게 돼요. 근데 그 100m 결승전에 치른 날이 일요일이야. 그런데 에릭이 유대인. 그래서 나는 안식일이라 이날 못 뛰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큰일 난 거죠. 이거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안식일에서는 난 못해. 그래서 100m를 포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 그러면은 여기 이 경기 나가봐. 그래서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돼서 금메달을 휩쓸고 따요. 그러면서 하나가 난리 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일 성수 한 믿음의 이 청년한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멋지게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그거를 오늘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를 알아야지 이 행위, 관념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화를 살짝 들어봤어요. 이 청년의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 건지 볼게요. 근데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감동적이에요. 뭉클해요. 도전을 주고 이 불의 정차 굉장히 정말 좋아요. 음악도 좋고. 그런데 도대체 이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걸 싫어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막 지킨다고 막 열정을 다 붙여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가도 본교회 지키려고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떠나요. 아유, 담임 목사님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여러 헌금은 우리 본교회 해야 돼. 잘생각 본교회 헌금 탁 해요. 목사님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행위가 진심으로 물러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유난히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가 도대체 뭔데? 왜 유월절에 이런 일을 하냐? 유월절에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실 때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것도 안식일이었고, 손이 마른 사람도 고치신 게 안식일이었고, 또 제자들이 이 이삭을 비벼 먹어요. 이것도 안식일이에요. 이게 비비면 안 돼요. 노동일에서. 안식일날 이거 비비면 안 되는 거예요. 전날에 다 해먹을 먹어야지 이거를 비볐으니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싫은 거죠. 꼭 하지 말라는 것만 유난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쥐가 뭔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더 미움터를 받게 돼요. 유대인들한테. 그럼으로써 아, 예수님이 더 많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나.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또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놀람이 있을 줄 알면서 그런 일을 왜 행하셨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한테 그 엉터리 열지? 그런 가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유난히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싫어했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이제 안식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볼게요. 2장 1절이에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게 여러분들 그거 해봤어요? 그거 뭐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다. 그게 여섯 번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3일째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일째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7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7일은 영원한 안식이고 완벽한 완전한 안식을 취했던 건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영원한 안식이 좀 깨져요. 근데 요 부분은 약간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이거는 패스. 좋을까봐. 안 되겠어.
안식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식일을 구별하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건데 어렵죠. 출애굽기 20장에 가져야 처음으로 그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안식하셨다라 이렇게 오시다가 드디어 창세기 율법을 받은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거기에 가서 드디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계명이 된 거예요. 아까 그랬죠. 계명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세상에 나무와 돈 같은데 죽여요.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을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진실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또 넘길게요. 35절. 3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엄청나죠? 나무를 하러 갔다고 이게 죽여요.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니네 안 지키면 죽어. 계명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이것을 목격한 사람.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유월절 여러 가지 재앙을 했을 때 그거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는데 이 매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나무 하나 죽였더니 이게 그냥 소문이 크다 하면서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건 꼭 지키고 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꼭 지켜와요. 침을 뱉어도 땅에다 못 뱉는데요. 왜냐하면 침이 딱 뱉으면 땅이 파이면 이건 일이래요. 그래서 바위에다 갚은대요. 우리는 웃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울 때에는 이건 진심이에요. 그들은 심각해요. 그 정도로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확한 일을 할 때마다 너희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안식일을 유난히 강조를 하세요. 나무다가 패망한 것도 너희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년을 어겼다. 그러면서 자꾸 확인을 해주세요. 할 때마다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죠.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나 돌아봐. 나 너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을 안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준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성 뭐지? 내가 너의 하나님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그냥 큰일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게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거룩히지키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을지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마지막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니라 하라.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징이에요. 표징.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징.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백성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저희 뭐죠? 그 이상한 가족 찾기에 보면 어디에 적 있어? 어디 지었어? 그걸로 보므로써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징으로 준 게 오늘 두 가지만 하게요. 첫째는 할례예요. 첫째는 할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의 민족이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사인을 줍니다. 이게 언약의 보증이고 축복의 보증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난히 준 건데 이거에 출애굽기 4장에 모세 아들이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할 뻔해. 그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할례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와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탁 치고 내려왔을 때 안식일을 줬는데 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주일의 개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 언제부터 월라성토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전에 율법 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그런 게 없었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달신을 섬겨서 이 생활 주기가 월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을 섬기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월라수목금토일 이 7일 중에서 이 7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징으로 준 것이 안식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표로 보여진 표징으로서 가르쳐 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에 다 이게 안식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 이 세상은 다 가짜야. 오직 나 여호와가 너의 창조주이고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징글징글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은. 그래서 다행이에요. 말을 그들이 안 들어서 그게 우리한테 본이 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심은 뭐냐면은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게 우리 성경책의 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안식일이 왜 저기 되는지 자 한번 들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제일 중요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안식일은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지키는 것, 이것이 주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나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안 지키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민족이 되어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아까 할례를 언제 하느냐, 할례가 일주일 안식일 지나고 첫날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 구약부터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폐역하고 구약은 폐역하고 새로 예수님이 완성하는 그때에 그래 할례 8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8일 일부러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끌고 가요 말씀이.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목매지 말라 이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그랬듯이 무작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그냥 나 3일절날 태극기 꼽잖아요. 그리고 광복절날 태극기 꼽아요. 그리고 쉬는 날이라서 좋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야 3일절은 이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날이야. 광복절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야. 그 의미를 알고 쉬어야 되는데 의미도 모르고 태극기 꼽고 나 태극기 꼽았어. 이런 뭐 똑같다는 거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의미를 모르고 앉아서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의 행위랑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은 다 폐역했어요. 모형은 다 폐역됐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정신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부주인 것을 그냥 가져오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내 백성이야. 이랬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7절 말씀 11절 말씀이죠. 9절로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이걸 지키는 게 이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날과 그 달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에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미국은 내일이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 되면 우리는 월요일이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또 내일 예배를 드려요. 그게 시간과 개념에 의미를 들 필요 없는데, 굳이 토요일 날 드려야 돼. 주일 날 11시에 드려야 돼. 주일 날 11시에 왜 드리게 됐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새벽에 새벽까지 선술집에서 상담을 많이 해요. 신앙 상담을 다 하자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11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까지 온 게 500년 동안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11시에 꼭 지켜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막 함으로 살까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연합하는 거는 좋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해줘서 우리 장로교는 아 11시에 이래 됩시다. 우리 이날 모여서 우리 성찬합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날에 얽매이지 말고 그 날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모여도 주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토요일날 모여도 주일이 될 수가 있는 거. 근데 그 의미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형식에 책임다는 게. 근데 우리는 약속했어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마음 나눕시다 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훅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20년인데 한 80년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왜 그럴까? 텐션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열정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가 점점 지금 우리가 20명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그게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소망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 성수에서 유난히 목숨을 걸어요.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진짜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예전에 이거는 목사님, 죄송해요? 아버지. 예전 목사님 그러면 왠지 아버지 보겠네요. 딱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유난히,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주일 안 지키고 가니까는 교통사고 나고, 또 11조 안 되니까는 무슨 병이 걸려. 그랬더니 19조를 다 내가지고 딱 냈더니 또 기차처럼 또 그 애가 또 살아남는 그 살아있는 간증들 많이 보내셨죠. 근데 이런 것들로 막 그래 몰고 가는 그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 이거는 우리 목사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있는 기존 기성 목사,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진리가 이거였구나. 진실이 이거였구나. 의미가 이거였는데, 헌금이요? 많이 하세요. 은혜만큼, 은혜 받으면 은혜대로 하세요. 뭐 하려고 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자신있게 얘기해.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은혜대로 내가 11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감사해서 바치는 거고,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감사해서 내가 여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그거를 의미를 잘 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그 기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면 돼요. 굳이 토요일날 막 그게 진짜 안식일인데 이걸 가짜야 막 하고, 얼마나 그 안사람 하나님의 성에서 그렇게 따져요. 그런 걸 따져.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오면, 아,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 친척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이게 떠야 정보가.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아, 그냥 답답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넘어간다는 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채울 데가 없으니까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와도 바로 얘기해. 신천지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야죠. 예전에 통일이 오면, 피해. 전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통일이 오면, 그냥 피해. 네가 말씀에 자신이 없으니까 피해.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썼을 때 이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일로 갔을 거예요. 안식일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일로 왔어요. 강단에 오면은 이 사설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주일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안식일을 잘 누려야 된다. 우리는 결론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죠. 처음에는 얘기했죠. 주일은 은혜이고 누리는 것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일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거다. 이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에 설교할 내용 또 생기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주일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